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라이브를 하려고 했거든요, 10시에. 근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오늘은 짧게 오늘 마침 그 한국 언론의 사망, 한국 언론 사망에 대한 그런 그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수많은 네티즌 분들과 이제 시민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그 한국 언론 사망이라는 그 단어 안에 정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특히 이 조국 그 법무장관 후보 이 일을 겪고 더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 네. 찹찹한 마음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라이브 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고, 저도 이런 업무를 좀 하다가, 일적인 업을 하다가, 뭐 매크로나 이런 그런 쪽에 관련된 것도 조금 알게 되었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갑자기 사라진 검색어라든지, 그리고 댓글이 5천만 개가 달리는 그 상황. 30분에 2천 개, 4천 개 다는 것도 힘든데, 5천만 개가 달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 댓글 아이디를 쳐보니까 자기가 쳤던 거는 검색 순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아니면 갑자기 탈퇴해버리는.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이버를 저는 정말 압수수색이라도 해가지고 밝혀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음은 그나마 지금 댓글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 쪽 일반적인 사람들이 남기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이제 화면에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댓글 지령에 대한 그 복사해서 붙여 쓰세요라는 안내문까지 올려진 경우가 있었죠. 아, 네. 자, 할 말이 많은데, 우선은 오늘 지금 8월 29일 오후 11시 22분에 지금 52만 2043명 정도로 지금 네, 청원 개수 유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89명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저는 이 청와대 청원이 가장 큰 여론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금요일 날 토요일 광화문에 나오셔서 촛불 들고 외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팬심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자꾸 떠들고 있습니다. 조중동 같은 그런 언론. 한겨레도 똑같고요. 언론에서 연합뉴스도 그렇지만 뭐 얘기하면 끝도 없죠. 기레기 언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뭐 이런 검색어를 치는 게 팬심이다 뭐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팬심 똥 싸지 말라 그러십시오. 팬심이 아니고 이거는 언론 자체에서 가짜 이런 거짓된 뉴스를 양상하는, 그리고 수많은 뉴스를 양상하는 이 언론의 행태가 정말 더럽고 비열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분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입력을 해서 이 집단들, 이자들의 행태에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올바로 바로된 일이고, 그리고 이를 지시하는 그 정치 집단들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민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언론이 사망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제가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한번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조국 힘내세요, 가짜 뉴스 아웃, 한국 언론 사망, 정치 검찰 아웃. 요네 가지를 지금까지 치고 있었죠. 처음에는 조국 힘내세요, 가짜 뉴스 아웃 좀 했다가, 그다음에 했다가 한국 언론 사망, 정치 검찰 아웃은 약간 그 빈도를 좀 낮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사퇴하세요를 검색 순위를 봤을 때, 네, 지금은 워낙 복잡해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검색어가 많이 안 뜨더라고요. 많이 안 뜨지만, 왜냐면 이미 많은 검색어를 넘어가 버렸고, 뭐, 매크로 돌릴 그런 거에 대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 그쪽 사람들도 굳이 뭐 댓글 남기는 것
글 쓰는 것 자체를 그렇게 무시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 여기 아니구나. 여전히 조국 사퇴하세요. 이 지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차 지역들은 조금씩 늘어나거나 바뀌거나 계속 옮겨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사퇴하세요는 여전히 지역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에 저는 조금 의문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언론사도 그렇고요. 특히 이 언론사들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볼 때는 구글이 가장 저는 보기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다음은 다음에 있는 걸다 네이버에 검색이 안 돼요. 뭐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네이버에 있는 게또 다음도 검색 안 되고, 근데 구글은 다 되거든요. 제가 조국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쳤는데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한 뉴스가 지금, 물론 예전 것도 있겠지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400만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반대로, 지금 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지금 KT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죠. 네, 부정, 자기, 네, 대해서. 김성태. 네, 김성태 딸이죠, 딸. 딸 특혜 여기 있는. 김성태 쳤을 때는, 솔직히 김성태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 사장이 와서 흰 봉투를 건네주면서 자기 딸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던 이력서를 받았다는 그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언론, 지금 조국 후보의, 진짜 이거 몇 개입니까? 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밖에 안 돼요,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면, 뭐, 나경원을 일단 쳐보죠. 나경원 따님에 대한 내용도 많잖아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네, 100만 것밖에 없네요, 이것도. 3000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네, 몇 배입니까, 정말? 와, 이 정말. 황교안 아들도 있잖아요? 요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아들 지금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네요. 조국은 조국 후보 하나만으로도 많은데, 조국 딸 치면 또 많겠죠. 와, 2300만 개 넘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아주 편중되어 있어요. 오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신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오늘 옥시 관련해가지고 청문회가 진행됐거든요. 아십니까? 오늘 옥시 관련해가지고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물론 이게 오늘 진행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실제 언론사에서 써주는 언론사가 거의 없었어요. 15,500개 정도 났는데, 지금 YTN이랑 뉴시스, SBS, 연합뉴스, 그렇게 떠들어 삼는 조국 후보에서 떠들어 삼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얘네들은 엄청나요. 거의 한겨레, 연합뉴스, 한겨레, 동아일보, 아니면 조선일보고. 조선일보. 이 조중동 인간들은 이런 까는 데는 몰려 있고, 옥시와 같은 이런 청문회 같은 뉴스는 거의 안 보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말. 아, 저는 이제는 도저히 참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가장, 물론 국회의 청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국민을 이용하고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세대를 이용하는 그 정치 집단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 공화당과 같은 그런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닌 거의 뭐왜 있는지도 모르는 국회 일도 안 하고 이런 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의 심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당 걔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걸 써주는 언론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써주는 진심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으로 제공하는 그런 언론사가 있었다면 이 집단들이 이렇게 안 설쳐 다니겠죠. 그리고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지금 또 그 어르신들 지금 또 밖에 나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매국노처럼 다니고 계시잖아요. 속아가지고 종교 기독교 그 안에서도 한기총과 같은 이 집단들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 그들의 입을 주둥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는 이 언론사를 반드시 강력하게 청산해야 되고 국민의 힘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아베 경제 도발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그거를 지금 완전히 뭐 가짜뉴스처럼 조선일보도 또 솔직히 가짜뉴스처럼 거의 막 완전히 편향됐잖아요. 완전히 거의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냥 손으로 그냥 똥 싸는 겁니다. 그냥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사기치는 거 국민의 알 권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고 역할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어기고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는 일제시대부터 어기고 있었잖아요. 진작에 없어져야 되고 진작에 처단해야 될 집단들입니다. 조중동 지금의 한겨레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론 다른 뭐 언론사도 많죠. 지금 연합뉴스 SBS도 그렇고 뭐 제가 말하면 끝이 없는데 지금 처단해야 될 언론사가 많지만 중요한 건 이 가짜뉴스 이를 처단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법안이 먼저 필요하고 이 법안 또 그냥 흐지부지하게 또 만들어가지고 법안 만들어서 흐지부지하게 송방망이 처벌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완전히 강력하게 엄청난 돈으로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왜냐면 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파헤친 이 일련의 이 행태들은 그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살인행위를 떠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칼을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 거의 버금가는 법 처벌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언론사가 그 가짜뉴스를 썼을 때에 대한 그 다음에 사과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문을 1년 동안 게재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벌금을 엄청나게 높게 한다든지 징역 그 이상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이 처벌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국민의 이 분노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어떤 정당에서나 정치적인 국회에서 무조건 이걸 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대법원 앞에 또 국기 들고 나왔어요. 또 이분들이 태극기들은 목적은 그거잖아요. 애국심이잖아요. 네, 애국심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일본 때문에 나왔어요? 저는 이분들도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뭐 박근혜 팬심이라고 저는 박근혜 팬심이라고도 보기도 해요. 솔직히 네, 박근혜를 그리워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분들도 이 가짜뉴스에 속은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기성세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려는 그 강한 그 더러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구에 사는 것도 쪽팔려주고 같은 이 대구란 지역에 태어나서 지금 같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조원진과 그 사람들 태극기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붙여가지고 거의 나라 팔아먹는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뭐 테러짓 아닙니까? 거의 완전히 이 짓을 하는 이 집단들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난감하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이건 뭐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솔직히 이분들 광화문 가면 항상 있는데 자기들이 막 소리 지른다고 해 자기들이 뭐 사람들 많이 끌고 와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솔직히 다 아니거든요. 그거 이분들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종이 인형처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냐
자신들의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지금 이 우리 공화당이나 이 태극기를 들면서 외쳤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되었다는 걸 무조건 그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분노감과 그들이 지금 나이도 많이 드셨잖아요. 힘든 체격을 이겨내고 이까지 내려 지금 뭐 대법원 앞에 모이고 막 광화문에 모이는데 만약에 자신들이 지금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가짜 언론과 가짜 뉴스를 인한 그 만들어진 프레임에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들이 얘기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 안 들으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막 그 동대구역 가가지고 피켓 들고 얘기했거든요. 설득해요. 뭐 맨날 저보고 빨갱이라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빨갱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계속 저항하고 한다면 이분들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네, 스스로 무너지고 그것에 대한 배신감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은 저는 우리 공화당이나 이 당을 만든 자유한국당이나 이 집단들에게 아마 그 칼이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왜냐면 결국은 가짜잖아요. 네, 결국은 프레임도 가짜였어요. 북한의 뭐 간첩 그것도 가짜였고 청풍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다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역사에서 다 심판하고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 역사만저 숨기려고 역사 교과서까지 만들고 지금은 뭐 뉴라이트 계열 참 아베 덕분에 고마운 게 이 뉴라이트 계열이나 이런 지금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돈 받아 먹으면서 이제 글 쓰는 그런 자기들이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신친일파 이 집단들이 스스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 아닙니까? 네. 그거를 지금 솔직히 그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완전히 뚜렷하게 보여줬어요, 정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목을 째는 거예요. 저는 목을 더 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목을 완전하게 쳐버리려면 저는 이 언론사들을 부패 언론사, 기레기 언론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저항해야 됩니다. 예,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들을 젊은 청년들과 이런 지금의 현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을 좀 아우르고 그런 마음 분명히 있거든요. 솔직히 그거는 저는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우리 기성세대분들이 아울러야 되잖아요. 기성세대분들이 그래도 아 그래도 너희들이 우리 젊은 자식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인데 자녀 말 들어야지.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안 듣고 있는 지금 자신만의 그 아집에 갇혀가지고 지금 행동하시는 그분들 네, 그분들이 지금 뭐 문재인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무조건 북한에 퍼준다 지금 북한에 퍼주고 있나요 지금?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북한이 계속 지금 견제하면서 지금 한미 그 훈련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금 막장까지 갔죠. 지금 뭐 일장기까지 들고 막 일본에 이제 친일 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일본을 위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상황에 절대 묵시해서는 안 되고 지금 거의 지금 이 태극기 드시는 이분들도 이제 거의 뭐 태극기를 내려놓고 일장기를 들어야 될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완전 스스로 이제 자기들끼리 무덤 파가지고 자기들끼리 수면 위로 다 드러냈어요 지금.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네 언론사 종교 한기총 그 집단들 그 게다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자유한국당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대학교 안에 뉴라이트 계열들 기도회 그 학생들 가짜 촛불을 이용해 가짜 뉴스 만들고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또 일베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일베들도 관심종자들 그 관심을 모아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까요. 그냥 계속 자극적인 만들어서 까요. 그걸 스트레스 풀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계속하고. 아 제가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죠. 정대호라고 하는 이 살인사건
장대호 조선족. 장대호네요. 네. 장대호. 네. 시비를 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얼굴까지 공개됐고요. 이분은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네, 논란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베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나왔습니다. 일베 사이트에서 그 당시 세월호 희생자들과 여성에 대해서 폐륜적인 글을 남겼다고 이제 기사에서 쓰고 있네요. 네. 실제 일베 갔다고 하네요. 일베 일베 갔다고. 네, 폐륜물도 올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느껴야 됩니다. 이 언론과 이 가짜뉴스를 만든 이 여론화시키는 이 집단들의 만들어낸 일베라는 이 커뮤니티가 살인자도 만들구나. 솔직히 그들이 하는 행태는 총으로 쏴 죽이고 뭐 그 유가족 아버님이 그렇게 단식 투쟁하는데 그 아들 피자 먹고 앉아있고, 솔직히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때려 죽여보고 싶어요. 뭐.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런 분노를 자극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반대로 행동할까? 예, 그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 사람들을 보통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인간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일베 단어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런 지금 범죄인까지 양성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레기 언론들이. 그래서 반드시 처단해야 되고, 제가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제 같은 경우,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 이제, 이렇게 발견됐잖아요. 갑자기 그 글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검색량의 그래프가, 검색량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얘네들이 오늘 그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검색량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괜찮은데, 초창기에는 그래프의 형태가 모양이 조금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의 그래프 모양이 조금 많이 상당히 흡사하게 올라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뜻은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량을 양에 따라서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뭔가 매크로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이제 합리적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매크로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일반인들도 누구나 매크로 업체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매크로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이 그 값을 반복적으로 입력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부가적인 기능도 많지만 그런 기능을 주어줄 수 있거든요. 이건 온라인뿐만 아니라 엑셀이라든지 일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안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흔히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이 있는 뭐 다른 사이트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많이 프리랜서 같은 사이트를 보기 위해 많이 찾는 사이트들은 뭐 위시캣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 업체 관련해서 프로젝트나 그런 일거리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보면 데이터 입력 웹 매크로 개발 50만 원 정도, 예상 50만 원 정도 이렇게 4명 정도 지원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맞죠? 키워드 검색 및 스크롤 매크로 100만 원이네요. 예상 금액 1, 10, 100, 1000, 10만, 100만. 네,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하나 돌 수도 있고요, 이건. 네. 확신하진 않지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지금 프리랜서 코리아라는 어플 그 프로그램도 있고, 이건 검색은 지금 제가 하기가 힘들지만 이 사이트에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몽이라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제 어플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면 매크로라는 단어가 꽤 많습니다. 엑셀부터 시작해서
웹 매크로. 가격이 싼 것도 엄청 싸죠. 30만원부터 5만원. 다양한 웹 자동화 매크로 20만원. 10, 100, 20만원. 또, 인터넷 매크로 30만원. 모든 매크로 만들어. 네. 어떤 거는 블로그에 내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매크로 글자를 합류해서 블로그에서 내가 일정하게 계속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크로도 개발이 가능하대요. 네. 이제 바쁜 업무를, 이제 인터넷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자기가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근데 충분히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악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면 조우 3천만 개가 넘게 나오듯이, 오늘도 이렇게 지금 이 아직까지도 한국 언론 사망, 정치 검찰 아웃이라는, 검색 순위가 상단에 뜨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 한국 언론 사망은 정말 어제 이틀 전부터 지금 조국 후보의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이토록 더러울 수가 있는가? 네. 이토록 잘못되어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언론의 더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포털사이트까지. 저는 이 사태를 끝까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이 언론을, 이제 부패 언론을 청산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얻어야 되고,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언론 하나가 정말 잘못된 가짜된 언론을 이제 그런 여론을 향상화시키면 정말 없던 전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언론이 제대로 된 국민의 편에서 역할을 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네. 아, 그 싸움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피력을 좀 알리시고, 그러지 않은 가짜뉴스에 속아서 알리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게다가 위에서 지시받고 그냥 자기들이 가짜뉴스 일부러 만들어내잖아요. 막. 없는 얘기 막 해놓고 지금. 그래도 그 인간들은 자기들 거짓말로 사기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진실된 얘기 하려고 하면 더 많이 해야죠, 솔직히. 더 많이 해가 우척을 해야죠, 그냥. 완전 가십거리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독자가 적더라도, 조금씩 유튜브도 좀 하시고, SNS를 통해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좀 알리고,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팩트체크 하셔서 좀 알려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라이브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말이 너무 많았네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